경륜사 부사부터 먼저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correct가 뭔 뜻이에요? 저 right하고 같은 뜻이죠. 반대말은 뭐 쉬운 단어 wrong이라든지 또는 correct에다가 in 붙여서 incorrect 이런 것들이 틀린 이런 뜻입니다. wrong, incorrect. Your English grammar is correct. 너의 영문법이 올바르대죠. 뭐 문제를 풀었는데 잘 풀었단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mistakes가 뭐 실수란 뜻이니까 너는 거의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문법적으로 답이 될 수 없는 거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죠. 됐습니까? mistakes 복수명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의미적으로 통하는 것은 you make few mistakes. 넌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취지는 어떤 두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문법적인 것과 내용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고를 줄 아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채점도 해주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문제. I'm not busy today. 내가 오늘 안 바쁘대도. 그러면 뒤에 I don't have 뭐뭐뭐 work to do니까 이 to do는 뭐한 놈이에요? 그렇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럼 I don't have 뭐뭐뭐 work to do의 뜻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할 일이 오늘 거의 없다라는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선택지를 보니까 many, little, some, much, a few 이런 걸 있는 거 보니까 유형이 그거죠. 그러면 나는 오늘 안 바쁘다. I'm not busy today. 난 오늘 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 이번에는 절대 답이 work를 쳐다보고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거 누구 골라냅니까? many 골라내죠. 그렇죠? few 골라, a few 골라내죠. 그럼 나머지 애들 little, much, some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work는 셀 수 없는 명사, 일이란 뜻일 때, 물론 작품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일이란 뜻으로 쓰였으면 틀림없어 안 바쁘다 했으니까 할 일이 없다 했겠죠. 그러면 일단 문법적으로 가능한 애들은 얘기들인데 여기 I don't have, 야 여기 not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don't 빼시고요. 문제 잘못됐죠. 됐습니까? don't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I have 무슨 thing, 무슨 work to do겠어? I have little work to do 하면 되겠죠. I have little work to do는 나는 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나 don't를 왜 빼야 되냐? 자 여기에 어가 없으면 대신에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not이 들어있는 거죠. 부정에 부정이 되면 긍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은 I'm not busy today. I have little work to do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은 해석은 뭐다? 나는 할 일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문제 오류 조금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해라. Mr. Now was a role model for young people. role model이 뭐예요? 롤모델이 롤모델이죠. 그렇죠. 따라하고 싶은 정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롤모델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미스터 나라는 어떤 남자가 나시성을 가진 어떤 남자가 뭐였다? For young people을 위한 누구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뭐였다? 롤모델이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자 여기서 형광펜 칠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young people인 거죠. young people.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답은 가볼까요? Mr. Now was a role model for the young. The plus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라는 걸 이렇게 응용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얘들은 한쪽씩, 한 페이지씩 할 때마다 얘는 왜 하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어울리게 단어를 넣으라는데 전부 다 수량 형용사들이 짝지어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any, some, 뭐, many, 뭐, much 이런 것들이 쭉 보이죠. 자, I went out. 내가 went out 했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o buy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칸들을 쭉 봤더니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 some하고 much가 가능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다 탈락입니다. 애니가 탈락인 이유는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왜 니가 왜 오냐. 밀크, 매니가 안 되면 밀크 셀 수 없는데 니가 왜 오냐죠. 2번, 4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답은 이 녀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많은 우유를 사기 위해서 나갔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우유 좀 사려고 나갔다가 어울리죠. 어쨌든 2번이 답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고요. 그러면 얘가 맞으면 얘가 확실하게 답이겠죠. 보겠습니다. But they는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But they didn't have in the shop. 어디에? 가게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가, 우유가 없었다는 얘기 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didn't have any 뒤에 생겼던 말 any make in the shop. 그러니까 some과 any고, 4번 문제의 취지는 some과 any를 쓰는데 어떨 때 some,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some,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any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2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문제. 자, 보니까 이번에 선택지도 뭐 any, some, 뭐 little, a little, a few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will you give me more information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 나한테 정보를 좀 주겠니?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요청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전부 다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이거 한 가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이것만 쳐다보고 뭐만 된다, 얘만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그렇죠, 요청하는 거고, 야 정보 좀 줘봐 이런 뜻이니까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기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도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4번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럼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I have only have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red죠. I have only red죠. I have only have plus pp죠. Okay. I have only read more of his books.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일단 have 이런 식으로 표현이면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 것 같아요? 경험인 거죠, 경험. 됐습니까? 나는 단지 읽어본 적이 있다. 근데 언니가 들어왔으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언니가 들어왔으니까 난 꼴랑 읽어본 적이 있다. 꼴랑 읽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 언니의 느낌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more of his books일까? 자, only a few죠. Only a few. 자, only하고 a few가 붙어서 only. 자, 이 문장을 다시 쓴 똑같은 문장을 해석까지 쓸게요. I have only read a few of his books의 뜻은 이걸 뭐 우리말스럽게 많이 고치면 나는 그의 책 몇 권밖에 읽어보지 않았어. 이런 뜻입니다. 나 그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몇 권을 안 읽어봤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only a few란 뜻이고 only a few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냐? I have read few of his books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그의 책 거의 읽어보지 않았어. 몇 권밖에 안 읽어봤어. 난 몇 권밖에 안 읽어봤는데 거의 읽어본 책 없는데 같은 의미인 거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죠. 자, 그렇다면 답은 여기에 little은 전부 다 탈락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books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그러면 4번 하면 아니면 5번이 답일 것 같은데 뭐가 그러면 결국 답일까요? 5번이 답인 거죠. 상대방한테 당연히 정보를 줄이라고 생각하고 요청하는 거죠. Will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정보 좀 주시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some을 쓰는 난이도를 높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only를 넣어서 only a few가 few의 의미, 꼴랑 몇 권밖에 안 읽어봤어, 거의 읽어보지 않았어 같은 의미라는 것도. 그래서 뭐라고요? only a few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됐습니까? 나 용돈 얼마 안 남았어. I have only a little pocket money. 이러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알맞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이번엔. 그럼 뭐 벌써 답 나왔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몇 번입니까, 6번은? 1번이죠.
일본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슈가 때문이고, 여기에다가 그럼 나머지 되니까, 머치 넣어볼까요? 머치 넣으면, Mr. Smith always takes much sugar with coffee, with her coffee. 그래서, Miss Smith 아줌마가 항상, 뭐를 넣어서, 많은 설탕을 넣어서, 그의 커피를 마신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커피 마실 때 설탕 많이 넣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Miss Smith always takes much sugar with her coffee. 됐습니까? 자, 그래서 some books money고요, a little money고요, much money, a lot of books money.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 뒤에다가는 전부 다 money를 쓸 수 있어, 전부 다 얘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슈가로 얘는 뭐밖에 맨이 뒤엔 books밖에 못 쓰니까 얘랑 어울리지 않죠. 6번 문제는 그래서 이 슈가가 키였습니다. 7번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또 여기 들어가는 것도 철퍼덕 한 사람은 없겠죠. 자, 못 들어가는 거 고르라고 했는데 선택지를 쭉 보니까 너무 뻔하네요. 그쵸? 몇 번이겠어? 2번. 2번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Walk him up. 됐습니까? 그래서 이 7번의 제목은 무슨 동사? 이어 동사에 무슨 어가 뭐일 때 목적어가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는 얘기죠. In the middle of the night은 전번에 한번 나온 적 있는데 In the middle of the night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렇죠. 한밤중에죠. 한밤중에. Sometime in the middle night. Sometime은 언젠가 뭐 회상할 때 쓰는 겁니다. 언젠가 한밤중에. Sometime in the middle of night, 언젠가 한밤중에 리사가 woke up, 누군가를 깨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Wake up 이라는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위치가 잘못된 걸 골라내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왜? 없습니까? 얘는 왜? 뭐가 헷갈렸는데? 이 문장이 해석이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뒤에는 실수를 했다고 해야 되겠다, 안 했다고 해야 그러니까 이게 너의 영어 문법이 올바르다고 했으니까 너는 실수를 했다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의 됐습니까? 이거 니가 너무 거의 실수도 했는데 됐습니까? 얘는 왜? 이거 무슨? 네. 아 무릎보다 그러니까 뭐 꼭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법만 문법은 수학이 아니야. 누가 영어 얘는 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바꾸다 그랬어. 안 바꾸다 그랬어. 그럼 할 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지, 뭐. 그니까? 잠깐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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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풀이했는 것 중에서 선생님이 낫을 지우라 그랬죠. 여기에 2번. 저 근데 문제에 오류가 없다면 자, 이 문제의 답은 정정하겠습니다. 머치로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고치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머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내 멋대로 그러니까 뭐야 답을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풀이를 해서 그래. 자,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리틀이 못 들어가는데 리틀이 그러면 왜 못 들어간다? 얘가 있잖아요. 됐습니까? 얘가 있기 때문에 리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I don't have much work to do 해석 잘 되네요. 나는 할 일이 많지 않다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답 정답은 much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푼 사람이 한 3명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8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집 한 사람은 3명 좀 되네요. 자, 칼질학입니다. 오케이. 자, 뭐 이거 딱 보니까 제목색 이거 보입니까? 이거 네. 그렇죠? 그럼 이거 보였으니까 이 문제에다가 제목을 달면 뭐?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학생들이 어디에 식물들에게 무엇을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을 뭐 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배열하라고 했으니까 작문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누가 뭐 했다? 더 스튜던트가 뭐 했다? 소 했다. What? 음? 그렇죠. Something wrong을 누구에게 있는 with the plants. 됐습니까? The students saw something wrong with the plants. 그래서 뭐 네 번째 오는 거 하나 둘 셋 넷이네요. Something이네요. 됐습니까? The students saw 했다. 이 부분이 어선 주의해야 되고요. 뭐 the plants를 먼저 오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을 봤는지 이걸 봤죠. 그걸 봤다. 그걸 봤어. 누구에게 있는 with the plants에게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너 뭐가 문제니? 라는 표현. 상대방의 안부 묻는 표현. 너 뭐가 문제니?는 뭐예요? What's wrong with you? 이러죠. What's wrong with you?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른 거 더 플랜츠라 같은 거 그 식물들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겠어? 더 플랜츠 이렇게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What's wrong with the plants? 됐습니까? 뭐 너 뭐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이 깨졌어. 뭐 이렇게 바꿔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창문에게 뭔 일이 생긴 거야? What's wrong with the window?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칼질하기. 누가? 뭘? 언제까지? 뭐 한다? 그쵸. 그러면 넌 제출해야 한다. 인데 제출하다가 뭐예요? 핸드인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9번 문제에다 제목을 쓰면 얘는 뭐? 이어 동사죠. 됐습니까? 이어 동사인데 목적어가 하필이면 안 먹여봤자 이시니까 그거 하란 얘기인거죠. 그래서 너는 제출해야만 한다는 you should hand in인데 거기다가 it을 집어넣으니까 handed in이죠. handed in. 됐습니까? 내일까지는 뭐예요? by tomorrow morning 이렇게 작문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였나요? 2, 3, 4. 그래서 이번엔 it이 답이네요. 됐습니까? You should handl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파트가 응용돼서 문제로 나올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흠잡힐 데가 없는 문장을. 오케이. 그래서 children like sweet something. 무슨 뜻을,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누가 뭐 한다? 애들이 좋아한대죠? 뭘 좋아한답니까? 달콤한 것을, 뭐 달콤한 뭔가를 좋아한대죠? 네. 그래서 틀린 데가 있어요. 어딘데요? Something. 그렇죠. Something sweet 해줘야 되겠죠. Children like something sweet 틀렸고요. X 표시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뭐 이런 보통 이제 그 뭐야 이걸 보고 편집 기호라고 하는데 편집 기호에서 이렇게 하면 단어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ere anything exciting around here? Is there anything exciting around here?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어디에? 어디에? 이 근처에? 네. 재밌는 일이 있나요? 재밌는 거 있어? 이 근처 재밌는 거 뭐 즐길만한 거 exciting한 거 있어 이런 거죠? 근처 뭐 재밌는 거 있어?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아니면 뭐 친척 집에 놀러 갔다 그렇죠? 뭐 서울 살던 친구가 여기 오면 이런 거 물어보죠. Is there anything exciting around here?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총구석이라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방방 데리고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서울에서 이런 거 못하고 놀아봤지?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흠잡을 때가 자 일단 뭐 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지 이게 애니가 있고 물음표가 있으니까 진짜 궁금한 건지 아닌지 검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예스라는 대답을 원하는 겁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얘들 둘이 이상 없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봐야 될 게 anything exciting 어순 맞습니까? 네. exciting anything 했으면 틀렸죠. 이 녀석이 맞는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한번 I can't find anything wrong in this report. 누가 뭐 안답니까? 못 찾겠대죠. 뭘? 잘못된 걸?
그렇죠. 어디서? 이 보고서에 잘못된 점 못 찾겠는데 이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문법적으로 잘 전달되는지 보면 얘하고 어울립니까? 네. 어울리죠. 그 다음에 anything wrong 어순 맞습니까? 네. 맞죠. 됐습니까? 틀린 부분 없고요. 만약에 뭐 wrong something 이랬으면 완전 틀렸겠죠. 그 다음에 can you find interesting something in his article? 뭐 계속해서 문제가 꾸준하네요. 그렇죠? 같은 걸 계속 물어보고 있죠. 자, 너는 찾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뭐를 찾을 수 있냐? 흥미로운 점을. 어디에서? 그의 article 뭘 것 같아요? 기사죠, 기사. 신문 기사를 article이라고 합니다. 그의 신문 기사에서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냐? 뭐 article 신문 기사 또는 뭐 짧은 글 이런 걸 보고 article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지금 이제 이게 진짜 이게 물음표고 썸이 왔으니까 진짜 궁금한 건지 아닌지 볼까요? 진짜 궁금해서 물었나요? 신문기사에 뭔가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냐라고 진짜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Yes란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게다가 뭐도 틀렸습니까? 어순도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 Can you find anything interesting? 이렇게 해야죠. Can you find anything interesting in this article? 됐습니까? 그 다음, Our company needs professional someone for this job 하고 있죠. 됐습니까? 누가 뭐 한답니까?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한대죠. 우리 회사는 필요함,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뭐 이런 거. 됐습니까? 필요합니다. 뭐를? 전문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뭐를 위한? 그렇죠. 이 일을 위한 전문적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필요한다. 그러면 여기에 not도 없고 내 안에 not 있다도 없고 묻지도 않죠. 그렇죠? 뭔가 썸은 이상이 없는데 어순이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 Our company needs someone professional for this job 해야 된다.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죠. 틀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X 표시 없고 동그라미 했는 게 뭐 2번과 3번이군요.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기 어디? 오케이. 누가? 내가 뭐 할 것? 살 많은 것들이. 살 많은 것들이. 뭐 영어스럽게 하면 그렇게 되죠. 살 많은 것들이 뭐 한다?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re are much things for me to buy in this store에서 일단 뭐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고 나서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There are many things for me to buy in this store 해야 되겠죠. many로 하든지 아니면 뭐 a lot of나 latch of로 하든지. 여기는 many가 났다 했어요? a lot of나 latch of가 났다 그랬어요? a lot of나 latch of. 그렇죠. 왜요? 의문문도 아니고 not이 들어가지도 않았죠. 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any로 이걸 답을 much를 뭐 many로 고친다 이러면 중학생이고요. much를 a lot of나 latch of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고등학생이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much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할 말 없나요? 뭐의 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잖아 이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누가 살 거야? 누가 내가. 그러면 이 to buy는 뭐 여러가지 to 부정사의 여러가지 용법 중에서 뭡니까? 여기 다 표시 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things를 꾸며주고 있죠. me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투부정사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용사적인지 명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올바른 것은 뭐 뭔가 그러니까 하나 한 문장 빼고 뭐든가 다 틀리는 모양이죠.
Hey, I want call something to drink.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뭐 할 뭐를 원한다. 마실 차가운 걸 원한다. 그래 틀린 부분. Something called to drink. 그렇죠. 뭐주의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오케이 틀렸다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he's a strange someone in the town. 계속해서 꾸준하네요. 그가 봤는데 뭘 봤습니까? 낯선 사람을 봤죠. 네. 어디서? 네. 동네에서. 그래서 he someone strange in the town. 그렇지, someone strange 해야 되겠죠. 똑같이 어순주의고요. 틀렸고요. Did you find it exciting anything? 틀렸고요. 됐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된다? 자, 일단 궁금해. Yes, 원해. 궁금하죠. 그러면 any 쓴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래서 어떻게 고친다? Did you find it exciting? 그렇죠. 너는 뭐 흥미로운 거 뭐 발견했냐? 이런 거죠. 계속해서 어순은 틀 꾸준하네요. 이제 안 꾸준하네요. 됐습니까? The young is interested in fashion. 젊은이들이 뭐에 관심 있다? 관심 있다. 그래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The young are interested in fashion. The young은 다른 표현이 뭐다? Young people. Young people 앞만 길어봤자 they are interested in fashion. 됐습니까? 얘는 they인데 when they is냐? 그럼 얘가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Okay. We가 help 때죠? 네. Whom? 그렇죠. 그래서 더 푸어는 뭐로 바꿀 수 있다? A lot of poor people.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됐습니까? 예. A lot of the poor도 사실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았지만 어색은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알맞은 걸 모두 고르라 했으면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신동이 같은 애들은 어디를 먼저 딱 쳐다봅니까? 월을 딱 쳐다보죠. 그쵸? 그렇지 않나요? 선택지 딱 보고. 그렇죠. 약상 좀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선택지 딱 보고 이제 월을 딱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일단 그러면 그건 문법만 따지는 거고요. 모두 조심해야 된다. 내용도 조심해야 됩니다. 문법과 내용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뭐가 보이냐? 뭐가 보입니까? ask a to do가 보이죠? ask a to do는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거야? 그렇죠. 웨이터에게 bring 해달라고 요청했단 얘기를 하는 거죠. 좀 bring, 그럼 갖다 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웨이터한테. ask a to do. a에게 to do의 행동을 할 것을 청하다. 요청했죠? 네. Yeah. 누구한테? The waiter한테. 그러면 당연히 물을 거의 가져오지 말라고 요청했겠어요? 물 좀 거의 가져오지 말아주세요. 이럽니까? 물 좀 갖다 주세요 했겠죠? 네. 그러니까 little은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내용적으로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many water는 일단 첫 단계에서 탈락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 money, some water도 되니까 문법적으로 되고요. 내용적으로도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y는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내용적으로 안 되죠. 아, 문법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치? 문법적으로. 문법 따지는 거 뭐 이거 물었습니까? 아니잖아. 네. not 있습니까? 아니잖아. 이거 끝나면 안 돼. 내 안에 not 있다 있습니까? 아니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렸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we asked the waiter to bring a little water, a little에다가 표정 이렇게 그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뜻이죠. 문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의미적으로도 가능하다. 3번과 5번이죠.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봤습니까? 네. 오케이. 왜도 왜? 야! Something, nothing, anything,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차가운 건, cold thing. 이래 했어. 그래, 그래. 얘는 왜? 지금 뭐가 보여 있는데? 네가 모른 답은 뭔데? 상관을 몰랐어? 몰랐어? 네가 올바른 정도로. 와. 야.
작품 말고 네가 답을 못 하는 건데. 아니, 5번을 몰랐어? 5번이 정답이고, 4번이 정답. 얘를 왜? 계속해서 14번 뭐 칼질하기네요. 어디 무엇을 약간의 시럽을 약간 더의 시럽을 뭐해라 뭐하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 쳐다봤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뭐 넣으면 될까? To a little more syrup on the pancake. 됐습니까? A little more. 됐습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니까 a bit이란 표현도 나오더군요. a bit은 뭔 뜻이에요? 약간이란 뜻이죠. a bit, a little, 약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딘가 좀 문제 난이도를 낮춰놨죠.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걸 골라라. 그러면 전체 내용과 이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가 이 자리에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거 찾는 거죠. Would you like to have some kiwis? 오케이. 그래서 Would you like니까 Would you like 대신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원하는지 묻는 거죠. 뭐 키위 먹고 싶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랑 썸은 안 어울리죠. 그런데 우리 집에 뭐 밖에 없으니까 키위밖에 없으니까 사과, 바나나 뭐 이런 거 달라고 하지 말고 뭐 먹을 거면 키위나 달라 그래 라는 거니까 맞는 문장이죠. 권유하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키위 좀 드실래요가 뭐라고요? Like to have some kiwis?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How many pairs of walk? 덩어리 크죠? 그렇죠? 됐습니까? 덩어리 크죠? Okay, how many pairs of socks do you have? 뭔 소리예요? 그렇죠. 양말 몇 컬러를 너는 가지고 있니? 양말 몇 컬러 갖고 있어? 라고 묻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어디 잘못됐나요? 아니요. 안 틀린 곳 없죠. 됐습니까? pairs, 쌍이죠, 쌍. 됐습니까? books, pairs,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양말 몇 컬러 갖고 있니?가 뭐라고요? So what socks do you ha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 up a little examples in the dictionary. 틀렸죠? look up 뭔 뜻이에요? 오케이. 가 아니라 look up이 위를 바라라는 뜻도 있지만 look up a few examples in the dictionary가 뭐예요? 사전에서 무엇을 a few examples를 뭐 해봐라? 그렇죠. look up. look up은 사전을 찾아보다 라는 뜻입니다. look up. 어떤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아보다 라는 뜻입니다. look up. look up a few examples. 몇 가지 예를 찾아보렴. in the dictionary 사전에서. example. 셀 수 있는 books 같은데 어떻게 a little이 되겠냐. a few books 좀. 일단 답은 나왔는데 나머지 애들도 검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don't you have any books about flowers?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니? 뭐를? 어떤 뭐를? 꽃에 대한 어떤 책을? 너 꽃에 대한 책 갖고 있지 않냐? 너 갖고 있지 않았어? 뭐 이런 거죠? 네. 됐습니까? 진짜 궁금한 거야. 예스야. 진짜 궁금한 거. 그래서 물음표랑 N이랑 어울리고 N이 뒤에 북도, 북스도 오고 머니도 올 수 있는데 북스 왔죠 지금. 이상 없고요. There are a few exercise books for you. Exercise만 보고 얘 틀렸다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exercise books가 뭐예요? 운동책이죠. 운동책.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때문에 어퓨 오는 게 맞는 거야? 그렇죠. 북스 때문에 어퓨가 오는 게 맞는 거죠. 됐습니까? 널 위한 몇 권의 운동 관련 책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전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세요. Examples in the dictionary. 꽃에 대한 책 갖고 있지 않냐? Any books about flowers? 라고 물었는데 갖고 있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했어요? Yes, I have. Yes, I do. 하면 되겠죠. Do는 have 대신 갖고 없으면 No, I don't라 했죠. 아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냐? 아니요, 갖고 있어. 이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배운 적 있더라. 그렇죠. 부정의문문에서는 한글 해석이 아니가 yes가 되고요. 그렇다가 그래 안 갖고 있어가 no I don't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계속해서 이번에도 어디 x 표시할 때 없나. 그러니까 막 이 트집 잡기 좋아하는 애들이 잘 푸는 문제겠죠 이거. 아이 뭐 틀렸네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택배이 뭘까요? 그렇죠. 돌려주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I'll take back. 내가 뭐 할 거다? 돌려줄 거다. My library.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돌려줄 거래죠. 어디 틀렸습니까? 아니요. My library books. 안만 길어봤자? Day. 목적격인데 댐이죠. 댐. 데이가 아니고. 그럼 댐으로 바뀌면 뭔 일이 한다? I'll take them back. 그렇죠. 이어동사죠? 이어동사인데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낀 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된다죠. 맞는 문장 동그라미. 셀리 took out. 틀렸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셀리가 그걸 꺼냈단 얘기죠? 어디에서? 그녀의 주머니에서. 그럼 셀리가 주머니에서 그걸 꺼냈다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Took it out from her pocke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Sally took it out from her pocket. 오케이. 화면이 좀 보기 힘든가요? 오케이. 그래서 랩이 뭐 하다 할 것 같아요? 랩. 그렇죠. 포장하다 이런 뜻이죠. Frank wrapped them up himself. 여기 himself는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생략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해석은 프랭크가 그것을 포장했다 직접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재기적이라 그래요 강조적이라 그래요? 재기적. 강조적이라 그러죠. 직접 했다고 강조하고 있죠. 내가 했어. 내가 이걸 재기적으로 하면 좀 되게 좀 뭐랄까 좀 비주얼한 문장이네요. Frank wrapped himself up. 한 뭔 뜻이에요? Frank wrapped himself up. Frank가 자신을 포장했다. 됐습니까? 그럴 땐 재기적이고 재기적이란 말은 문장에 무슨 어로 사용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목적어니까 목적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죠. 네. 생략할 수 없죠. 이건 강조적이니까 생략할 수 있고 강조적일 때는 이렇게 문장 끝에 가도 되고 또 어디 가도 됐더라. Frank himself wrapped them up 해도 된다 했죠. 그래서 강조 받고 싶은 말 바로 뒤에다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Frank himself wrapped them up. himself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 그 다음에 poor라고 읽죠. 이거 poured라고 읽죠. poured. poor 뭐 하답니까? 붓다. 붓다죠. 붓다. 됐습니까? 부처님 말고요.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ut out이 뭐였더라? put out. 그렇죠. 불 끄다 이 말이죠. 화재를 진압하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Mr. White가 poured 했죠? 네. What? Why? 그렇죠. 불 끄려고 물을 부었다는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put it out 이 부분이죠. put it out 이 부분 이상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flight attendant turned the no smoking sign. flight attendant가 뭘까요?
추측. Flight는 fly의 명사형입니다. 비행이란 뜻이죠, 비행. 그래서 the flight attendant가 turned the no smoking sign on 했대요. turned it on 했대요. 그럼 flight attendant가 뭘 것 같아요? 비행기 승무원이죠. 근데 attendant 보면 뭐 이런 단어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죠. attend 참석하다였죠. 그러니까 비행에 참여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attendant는 attend의 사람 명사형이에요. 참석자. 됐습니까? 비행 참석자. 인데 비행기 승무원을 flight attendant. 옛날에는 뭐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스튜어디스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스튜어드는 남자죠. 그러니까 남자 승무원은 스튜어드, 여자 승무원은 스튜어디스라고 했는데 요새 남자, 여자 구분하는 명사들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라는 단어 대신에 플라이트 어텐던트, 뭐 폴리스맨이란 단어도 요새 안 쓰죠. 폴리스맨 대신에 뭐라 그래요? 폴리스 오피서라 그러죠. 옛날엔 포스트맨이라고 그랬어. 우편 배달부를 포스트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포스트 오피서라 그러죠. 됐습니까? 옛날에 뭐 파이어맨 이랬어. 파이어맨, 파이어파이터로 바꾸죠. 성별 구분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대신에 플라이트 어텐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이 turned it on. No smoking sign은 금연 표시겠죠. 금연 표시를 불을 켰다. 됐습니까? 요즘은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항상 금연이죠 뭐. 요즘은. 옛날에는 비행기 안에서 막 담배 피고 막 그랬어. 그쵸? 담배 피고 막 그랬는데, 옆에 막 이제 애들 막 있는데 막 담배 막 피고 막 그랬어. 옛날에는. 예, 버스 타도 그래서 버스 타면 막 아저씨들 막 담배 피우고 막 그랬어.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네. 오케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A, B, C, D 중에서 뭔가 흠집 잡을 부분 찾아라. 그래서 리들이 뭐예요? 리들. 수수께끼. 그렇죠. 수수께끼죠. 퍼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면 there are a lot of riddles in the book은 어디에 뭐가 뭐 한다니까. 책에 많은 수수께끼가 있다니까. 어디가 잘못됐죠? 없어요. 잘못된 데 없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동그라미 이번에 X 표시하는 게 답이 됩니다. 그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one of them is very difficult가 뭔 소리니까. 매우 어렵다. One of them은 안만 길어봤자 is죠. 여기 is 오는 것도 10이 걸려. 여기다 r 써놓고 맞냐 틀렸냐. 틀렸죠. 오케이. 그러니까 one of them is very difficult도 이상한데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little people understand it.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그렇죠.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죠. 엄청 어렵다며.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표현을 있다고로 표현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Understand it 해야 되겠죠. 그리고 it 대신에 them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it이 뭐 대신 왔기 때문에? One of the readers 대신 왔기 때문이죠. One of the readers. Few people understand the riddle. 됐습니까? 그 riddle 이해할 수가 없다. The riddle은 단수니까 is로 받아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가 잘못되었네요. 계속해서 18번. 뭐 짓다나 고친다고 고쳤는데, 짓다나 고친다고 고쳤는데, 야, 왜 이렇게 고쳤어? 할 만한 거 고르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ll introduce you to a few people로 고쳤는데요. 내가 뭐 할 거다? 나는 소개할 겁니다. 누구를? 너를. 누구에게? 몇 명의 사람들에게? 라고 하면 되면 to a few people 하면 됩니까? 네. 이상 없죠. 잘 고쳤죠. 됐습니까? people 복수형인데. 그 다음에 she has a little dollars on her bed를 she had some dollars란다. 내가 dolls on her bed를 고쳤네요. 그녀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습니까? 약간의 인형.
인형 몇 개 갖고 있대요. 어디에? 침대 위에 인형 몇 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a little, 지금, 일단 a little dolls가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네. 그럼 뭐였으면 됐는데, few였으면 됐었고, a few는 some으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 없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됐습니까? some은, 그러니까, some은 뭐가 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다, a few가 될 때도 있고, a little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ome books, some money가 되니까. 됐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은 틀렸고, 다르게 고쳤어. 틀렸고, 바르게 고쳤으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ue ate any ice cream for dessert. 그러니까 Sue가 뭐 했냐면, 먹었는데, 뭘 먹었습니까? 약간의 아이스크림 먹었죠? 네. 뭐로써? 그렇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좀 먹었다. 인데, 지금 any를 some으로 고쳐야 됩니까? 그럼 any로 some을 고치는 이유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any를 썼다면 some으로 고쳐야 되겠죠? 낫 없죠? 네. 오케이, 내 안에 낫 있다도 없죠? 네. 무지도 않죠? 잘 고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have a few time to prepare for it. To prepare for it. 그 덩어리죠? 네. 그렇죠. 하는 일이 뭐예요? 형용사적이죠? 됐습니까? Time은 time인데 뭐 할 time? To prepare for it. Prepare for. 뭐 하다? 준비하다. 대비하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뭐가 돼야 되겠고, 우리는 그걸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 그거 준비할 시간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We have time to prepare for it 해야 되겠죠. 그러면 little은 그렇다면 혹시 little 되지 않나? little이 들어가려면 not도 없고 not이 있거나 또는 물어야 되는데 내 안에 not 있다도 없고 not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준비할 시간 거의 없어. 그 다음에 we가 met 했는데 뭘 met 했습니까? lots of foreigners를 어디서? 그래서 foreigner가 뭐예요? 외국인들. 그렇죠, 외국인들이죠. 그러면 much foreigners는 안 되고 many나 또는 lots of인데 여기 not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뭘 선호한다? lots of나 a lot of를 선호한다. 잘 고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의미가 같은 것,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은 것 고르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there are few fish in the pond랑 there are a few fish in the pond는 뜻이 같을 리가 없죠. 됐습니까? There are few fish in the pond는 어디에 누가 뭐한다? 물고기가 거의 없다. 그렇죠. 밑에 거는 There are a few fish in the pond는 물고기 몇 마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hines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Chinese는 A lot of Chinese visit 제주도니까 Chinese는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요? 중국인들이겠죠. 그러면 Many Chinese visit 제주도, Some Chinese visit 제주도는 같은 뜻이 될 수가 없고, 이 위에 문장을 기준으로 밑에 문장을 뭐 many로 고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gave some butter to me, he gave a little butter to me. butter, butter는 book 같은 애예요? money 같은 애예요? 그렇죠. 그러면 he gave some butter to me는 여기에 some 사용하는 게 온당합니까? 그렇죠. 낫도 없고 묻지도 않고 내 안에 낫이 따도 없죠. 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약간의 버터를 주었다죠. 네. 그렇죠. 그러면 he gave a little butter to me 하면 됩니까? 네.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답은 찾았는데 나머지도 검증하고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찾은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There isn't any gas station near here. 됐습니까? 네. 어디에? 이 근처에, 자, 가스테이션이 뭘 것 같아요? 주유소죠, 주유소.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근처에 주유소 없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쵸? 그럼 이 근처에 주유소 없단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There aren't any gas stations near here 해야 되겠죠. There aren't any gas stations near here. 주유소 셀 수 있어 없어? 됐습니까? 주유소가 이 근처에 없다란 얘기는 There aren't any gas station near here. 나는이 나왔네.
그리고 나들이 나왔으니까 there are no gas stations near her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문장이 되려고 그러면 이거 뭐 방금 했네. 같은 문장 there are no gas stations near here 해야지 주유소 없다가 되겠죠. There are no gas stations near here. There aren't any gas stations near 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 푸신 거 보이시죠? 됐습니까? He가 넣었는데 뭘 넣었습니까? 그래, 어디다가? His food. 그러면 소금을 약간 넣긴 한 거야? 거의 소금을 안 넣은 거야? 약간 넣었어요. 그렇죠. 넣긴 넣은 거죠. 그는 약간의 소금을 음식에 넣었다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솔트가 북 같은 애야? 머니 같은 애야? 머니 같은 애니까 이상 없고 얘는 다른 뜻이 됐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야 된다? Lots of 대신에 put some을 넣어야 되겠죠. He put some salt. He put a little salt in his food. 됐습니까? 자, 다른 것들 답만 찾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선생님이 X 표시하고 뭘 새로 적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지, 잘 이해돼야지, 모든 것들이 이해돼야지 이 파트가 잘 건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뻔하네요. Try on. 더 스웨터잖아, 그치? That 스웨터잖아. 그럼 try on의 뜻은? 시험삼아 입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삼아 입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뭐 추우니까 내가 입는다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입다? 푸돈이죠 그건. 됐습니까? 그래서 can I try that sweater on? 저 스웨터 한번 입어봐도 됩니까? 근데 can I try it on? 밖에 안 되는 이어 동사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얘는 왜 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얘는 왜? 푸니 너 그걸 입어라. 그걸 입어라. 어? 푸돈이 있다는데 그걸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는 왜? 머리에서 이 문제를 푸는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린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했어? 오! 될 수도 있네! 오! 문제 오늘 발견했어! 오! 그리고 어린 사람들이 이해 못해 되겠네. 오케이 좋아요. 오! 좋은 거 창의적이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뭘 배웠으면 그걸 써먹으라는 얘기는 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왜? 말들 보면 이제 앞만 보고 뛰라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너무 가려놓은 거 봤어요. 어때 나 이거 약간 그거 같이 이제 얘는 왜? 얘는 왜? 그냥 찍었다. 이제 집중을 찍는 게 누가 일단 막 니가 되게 많다는 거지. 하기 싫다 그치? 그냥 얘는 왜? 그러면 안 돼. 어? 새로운 발견을 하나 했는데 풀다 보니까 17번은 답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뭐 많은 수수께끼가 There are a lot of riddles in the book. One of them is very difficult. 어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일 수도 있잖아. 어린이들은 이해를 못해 일 수도 있잖아. Little people
아 근데 뒤에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이해한다가 돼버리네. 쓰기 좀 어색하긴 하다. 맞습니까? 여기에 뭐 don't 이런 거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오케이. 어 그렇죠. 어, 그렇다면 뭐 이게 맞겠네.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표현으로 가주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술형 평가.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썸이나 애니를 이용해라. 뭐 약간 뻔한 거죠. 그렇죠? I'm lonely. 내가 어떻다? 외롭죠? 네. 그렇죠? 그러면 I need some friends. 됐습니까? 그럼 some friends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가요? I need a few friends. 그렇죠? 여기 퓨퓨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I need a few friends 하면 난 외로워 친구 필요 없어요. 거의 필요 없습니까? 어, few로 바꿔 쓸 수 있죠. 어가 들어가서 긍정적이 돼야죠. 네. I wash my hair. 내가 뭐 할 거래요? 머리 감을 거래죠. 그러면 is there any shampoo 하면 되겠죠. 샴푸는 살 수가 없어요. 없죠. 선생님 샴푸 살 수 있던데요. 그거는 통을 세는 거지 이놈아. 오케이. 살 수 없는 명사 살 수 없는 명사 봤고요. They have no camera. 자 no 나왔네. 그럼 거꾸로 얘를 포장을 풀면 they they don't have any camera. 현재 완료 시제냐? haven't 하게. they don't have any camera. 카메라가 없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없는 게 원인이겠어. 그래서 they can't take, not 있네요. they can't take any photos. any book 하면 안 되죠. 포토의 복수형은 ES입니까? 그냥 S입니까? 그렇죠. 독일상 3종 세트죠. 독일에서 만들어진 피아노, 포토, 오토. 자동차라는 뜻의 오토. 카하고 같은 뜻. 됐습니까? 네. 원래는 포테이토 이런 애가 정상이라 했어요. 포테이토즈, 토메이토즈 애들이 정상이고 독일에서 발명한 세 가지 제품은 그냥 S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문장이 나왔죠. I'm hungry. 배고프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면 can I eat some bread? 그렇죠. 말리지 마. 됐습니까? 먹을 거니까. 됐습니까? 배고프니까. yes란 대답을 원하는 묻는 문장에 some 사용한 문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어디서? 학교에서. 뭐를? 흥미로운 것을. 그렇죠. 뭐 해라? 찾아라. 자, 문제를 이렇게 내면 답은 두 개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find 일단 여기서 원하는 답은 find interesting in school이겠죠. something interesting. 근데 나는 고집 부려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 find interesting things. things를 하는 이유는 여기 안 붙이면 여기 어가 있어야 돼서 칸이 안 맞아가지고. 됐습니까? 이것도 누가 이렇게 썼으면 이것도 맞다고 해드릴 의향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건 아니, 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문제의 의도를 눈치챈 거죠? 그 다음, 누구는? 그렇죠. 여기 들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앞만 길어봤자? 데이죠. 무엇을? 특별한 종류의 시계를 뭐 한다? 필요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는 이란 단어 알죠? 네. 그게 누군데요? blind. 그렇죠. 그럼 답 두 개죠. 그렇죠? 네. T로 답을 시작하라 그러면 더 blind. 앞만 길어봤자 they need special kind of watch. 그 다음에 더 blind 자리에 이거 말고 뭘 써도 된다? blind. 그렇죠. blind people need 해야 되겠죠. 더 플러스. 근데 더를 쓰라고 했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답이 안 되겠네요. 오케이. the blind need. they need special kind of watch.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there were few candies in the pot. 뭐 밑줄 친 부분만 해서 쓰면 좀 어려운데? 뭐 어쨌든 거의 없는 캔디. 영어스럽게 하면 거의 없는 캔디. 1번은 거의 없는 캔디. 2번은 약간의 캔디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a few candies에서 a few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ome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There were a few candies. 사탕이 거의 없었다. In the pot.
팥 속에 그 다음에 약간의 캔디가 있었다 항아리 속에 팥 속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캔디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추신 부분을 대명사로 바꿔서 문장을 완성해라 Your raincoat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Why don't you put on your raincoat? 뭐하기 Why didn't you put on이네요 어쨌든 상대방에게 뭐하기 그렇죠 제안 권유하기죠 됐습니까? 근데 과거 시제니까 왜 안 입었었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외출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비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 칠레팔레 그냥 뛰어나오네 뭐 Why did you put on your raincoat? 이러는 거죠 네 I completely forgot completely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죠 완전히 완전 까먹었어 그러면 I completely forgot 뒤에 put it on을 넣어볼까요? 그냥 못 들어가겠죠. 네. 얘가 어떤 형태로 forgot 뒤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I completely forgot. 그러니까 뭐 입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입었단 얘기도 완전 까먹고 입어야 되는 거 깜빡했다. forget은 누구처럼? try처럼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답이 I'll put it on이죠. I'll put it on. 그럼 right away가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당장 즉시 뭐 당장 즉시란 뜻인데 이것도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랑 같은 말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미리 예방접종하면 뭐다 이겁니다 at once 즉시란 뜻으로 쓰입니다 A-T-O-N-C-E at once 즉시 당장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프리돈 했어 안 했어? 안했어요 그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은 거야 과거에 했는데 자기가 했단 사실을 까먹은 거야 그렇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까먹었죠 그럼 프리돈은 I completely forgot to put it on이죠 forget이나 remember 뒤엔 to도가 와야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거나 잊는다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I completely forgot putting it on 하면은 뭐가 되냐 입고 있으면서 내가 입고 있는 사실을 잊었네가 된 겁니다 I completely forgot to put it on 입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I put it on right away 그래서 forget 나온 김에 복습 삼아 뭘 좋아하냐 want 쪽이냐 like 쪽이냐 try 쪽이냐 얘도 했고요 그 다음에 to do가 들어가느냐 doing이 들어오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곧 뭘 배우게 될 거냐 하면은 이런 표현 그거 제출해야 되는 거 잊지 마 상대방에게 뭐 하기 당부하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영어라면 Don't forget to hand it in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해놓고 여기다가 뭐 해놓고 그렇죠? ing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걸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게 와야죠 Don't forget to hand it in 됐습니까? 또 뭐 이거 뭐 당부하기 대화 파트에 나오면 뭐 don't forget 대신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죠 remember to hand it in 됐습니까? 기억하고 있어라 또는 잊지 말아라 똑같이 다 당부하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when is Jessie going to throw out her own magazines 오케이 throw out throw out throw out 뭐 하다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throw out이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throw away When is she going to throw out, throw away her old magazines? 그러니까 막 제시 성격이 어떤 애야? 그렇죠 아 보면 뭐 그런 애도 있잖아 그렇죠 막 안 버리고 언젠가 쓰일 거야 하면서 집안을 쓰레기장 만드는 사람 그 병도 있습니다 심하면 병도 돼요 그거 그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가끔씩 막 온 집안을 쓰레기장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증세가 심한 사람들입니다 못 버리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뭐 그 옛날 잡지 언제 버릴 계획이야?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네. When is she going to throw away her old magazines? 그러면 her old magazines 한번 잃어봤죠? 됨이니까 네. She is going to throw them away tomorrow morning. 됐습니까? Throw them away. 내일 아침에 버릴 예정이다. Throw them away.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문제는 A, B, C 중에서 뭔가 하나씩 다 틀렸단 말이죠. A에 어딘가 틀린 거 숨겨놨지? 찾아봐라. 숨은 그림, 뭐 보물찾기죠? 보물 아니, 보물 아닌가요? 그 다음 공통으로 알맞은 말 넣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Any scientist가 say 한다. 여기 안만 길어봐, 아니 여기 뻔하게 대시죠. 완벽한 문장 보이죠? 겉 만드는 대시죠. 라라라라 는 것을 The earth temperature will be too high by 2030 또는 2030라고 읽어도 되고요. 뭔 소리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한대요? 지구 온도가 2030년까지 엄청 높아질 거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2030년에 엄청 지구 온난화가 심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temperature 뭐예요? 온도, 기온이죠. 됐습니까? Her temperature will be too high by 2030. 됐습니까? 그러면 then에 대해서 뻔하게 묻겠죠. Then the ice of the north and south poles will melt and much cities may be under the sea. Okay, 그래서 폴이 뭘까요? 일단 south pole이 뭘까요? 그렇죠. north pole은 그러면 북극이죠. 폴은 긴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지구와 자전축 가상의 막대기가 있죠. 가운데. 그래서 그걸 North Pole, South Pole이라 합니다. 그러면 then the ice of the North and South Pole will melt. 그러니까 이 then은 뭐겠어요? 뭐라고? If so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란 얘기죠. If the earth temperature will be too high, 안 되죠? 네. 뭐 때문에 안 돼요? If the earth temperature will be too high, 왜 안 돼요? If the earth temperature is too high,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아진다면, 을 이렇게 줄인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오케이, 그래서 뭐의 뭐가? 남극과 북극의 아이스가 멜트해 버리게 될 거고, 됐습니까? 녹게 될 거고, 멜트 녹다죠. And 그럼 뭐 그 다음에 많은 도시들이 어디에 있게 될, 여기 메인은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바다 밑에 있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many라고 고치면 중딩이고요. 어, 나도 없고 묻지도 않네. 그렇죠. A lot of. A lot of cities may be under the sea. much를 may로, 뭐, much를 many로 고친다 라고 해도 되고요. 뭐, a lot of나 lots of. 녹으면 이제 해수면 저 sea level이 increase 하는 거야? decrease 하는 거야? decrease. 어이구, 잘하네. 됐습니까? rise 하는 거야? fall 하는 거야? rise. 그렇죠. raise 한다고 하면 안 돼. raise는 뭐뭐를 올리는 거야. 해수면이 올립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rise를 써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네요. on the other hand가 뭔 뜻일 것 같아요? 그대로 해석하면 어디에? 다른 손 위에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한편, 지구에서는. 한편. 뭐, 이런 거 뭐, 그, 뭐,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쵸? 뭐 이렇게 뭐 짱구가 뭐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한편 뭐 누구랑 뭐 엄마랑 아빠는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할 때 됐습니까? 갑자기 이제 장면 전환할 때 on the other hand 됐습니까? 한편 지구에서는 아니면서 됐습니까? on the other hand 어떤 상황을 쓰는 거예요? 지금 뭔 일이 생길 거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The earth temperature will be too high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한 가지 일을 얘기했죠. 네. On the other hand 뒤에는 The earth temperature will be too high 하게 되면 일어날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the earth temperature will be too high 되면 첫 번째 일어날 일은 뭐가 뭐해서 뭐한다 원인과 결과죠. 온도가 올라죠. 올라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뭐가 뭐해가지고 노스트폴과 사우스폴에 있는 아이스가 멜트해서 many cities가 maybe under the sea. 그러면 또 다른 일이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 왜 하느냐. 나중엔 이게 엄청 어려워져요. 이렇게 on the other hand만 빼놓고 on the other hand 1, 2, 3, 4, 5 중에 어디 집어넣으면 좋겠냐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막 글을 막 쪼개놓고 이거 순서대로 배열해라 말이 되게 이런 것들 하는데 on the other hand 이런 단어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on the other hand가 어떤 얘기 할 때 쓰는지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일을 얘기할 때 쓰겠죠. 아니야 다를까 a lot of places 죠 a lot of places may become too dry for farming. 그래서 누가 뭐 해줄 수도 있대. 장소들이 많은 곳이 너무 건조해질 수도 있다. 뭐 하기에는 그렇죠. 농사 짓기에는 너무 건조해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지구 온난화로 일어나는 게 어떤 뭐 도시에 수몰이 도시가 수몰된다든지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may have 우리가 have 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뭐를 well little to eat. To eat 뭐한 놈일까? 형용사고 little 뒤에는 뭐가 생략됐을까? 그렇죠. food는 셀 수가 없으니까 few가 오 맞아 little이 맞아. 그렇죠. 그리고 very few는 아 very little은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we may have very little to eat은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거의 먹을 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little이 아니니까 부정적인 거죠. We may have a very little food to eat. 먹을 음식이 아주 없어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bread 셀 수 없으니까 very little bread. 그렇죠. Very little rice. Rice 계속해서 little만 넣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능의 타임. 아이고, 하나를 못 써. 오케이. 어떤 친구들이라는 게있어 Anything이라 girls can do anything이라 그랬어. Girls can do anything이라 그랬어. Anyone's can do it이었어. Anyone can do it이었어. 그렇죠. 단추가 와요. Friends가 와요. 그렇죠? 그걸 하고 싶으면 I need any friend. 어떤 친구라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뭐 그렇게 또? 시간이 없어서 야, 내가 지금 주잖아. 뭐? 기계적으로 풀래? 계속 왜? 무슨 친구야? 아니. 너무 정색. 와, 계속 왜? 에라이 에라이 이리와 자, 그건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담임이 보고 내가 왜 속도를 높이라고 그러냐면
고등부 올라가는 문제가 돼. 알겠습니까? 조금 더 속도를, 뭐 지금 뭐 지나치게 느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를 지금 풀이를 못했죠? 네. 나머지 하나 풀이는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쌤이 녹화한 것인데? 내가 녹화해서 풀이 하겠죠. 그래야지 다음 시간부터 뭐 맞아 들어가겠죠 뭐. 맞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재미없겠다. 애들 또 졸겠네. 막 자면서 막. 그래, 넌 지켜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믿어드릴게요.